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그런 말 쓰잖아요. 불을 잘 써야 된다. 예, 그뭐 출세하려면 줄잘 서야 된다고 뭐 그런 표현도 쓰고요.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 바로 줄입니다. 탯줄. 탯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태어날 때가 되면 딱 태어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선도에서는요, 세 가지의 줄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이 탯줄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, 혈통줄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? 혈통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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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혈통줄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아버지, 아버지의 아버지, 그 혈통으로 쭉 내려오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혈통줄이 하나가 딱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. 이 줄을 갖다가 기운줄이라고 합니다. 기운줄. 탯줄은 끊어져야지 생명으로서 이제 존중할 수 있는 개체의 생명체가 되는데 그 개체의 생명체가 되면서 기운줄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백회로 연결됩니다. 이것도 따라합니다. 백회. 이게 백회가 뭐냐면 100가지 기운이 교차한다 그래서 백회라 그럽니다. 그래서 여기로 기운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여기가 숨구멍이 딱 열려가지고 말랑말랑 여기 잘못 누르면 죽어요. 아기 때는. 지금은 딱딱해져가지고 눌러도 안 죽어요.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기운줄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 혼줄. 이게 바로 기운줄입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. 이걸 갖다가 법통줄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? 법통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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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바로 법을 받을 수 있는 천법과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기운줄입니다. 이건 어디 있냐고요? 비밀입니다. 비밀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여러분, 기운줄만 열려 있어도, 기울줄만 딱 뚫려 있어도요, 법통줄은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기운줄이 항상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기운줄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이 동작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배우셨다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실까요? 자, 먼저 손으로 해야 되니까 손을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가볍게 이렇게 툭툭툭툭 털어주시고, 그 다음에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돌려주시고.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. 이렇게 그냥 가만히. 짜릿짜릿 하면서 뭔가 이렇게 찌릿한 느낌. 손에 대한 감각을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. 좋아요. 이 감각을 먼저 손의 감각을 살리세요. 손의 감각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이렇게 느낀 다음에 예를 들어 무릎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면 정말 무릎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. 아, 느낌이 참 좋다. 요럴 때뭐 어깨면 어깨, 뭐 가슴이면 가슴, 뭐 무릎이면 무릎, 뭐 발목이면 발목, 어딘가에 손을 딱 대면 그 좋은 느낌이 싹 가는 거예요. 이게 구원입니다. 스스로를 구하는 그첫 번째가 몸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내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보면 자기가 자기 몸을 제일 기분 나쁘게 봐요. 맵시 안 난다고 기분 나쁘게 보고. 배 나왔다고 기분 나쁘게 보고. 못생겼다고 기분 나쁘게 보고. 어디 아프다고 막 짜증스럽게 보고. 세상에 이런 천대가 어디 있습니까? 자기 몸인데. 이게 영혼을 담고 있는 자기 집인데, 왜 그렇게 자기 몸을 못마땅하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마땅하게 보셔야 됩니다. 자기 몸에 대해서. 왜 아프겠어요? 내가 잘못 굴렸으니까 아프겠죠. 자기 몸뚱아리를 그냥, 응? 옆집 쓰레기통 보듯이 말이야. 그러면 안 돼요. 그래서, 구원의 시작은 내가 내 몸을 바라볼 때 기분 좋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분 나쁘게는 보지 말자. 배가 좀 나와도.
얼굴이 이렇게 생겨도, 예. 뭐 옷 입을 때 맵시가 좀 안 나도, 그래도 내 몸이니까 그렇게 못마땅하게 보지는 말자. 저는 그래요. 그게 구원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